8년 동안 재발 안 하시고 계속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러분이 어저께 보셨다시피 우리 몸 속에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일 신기한 움직임은 유전자의 움직임이에요. 네. 그 유전자가 꺼졌다가 어떻게 돼요? 켜져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딱 시간을 맞춰서 그 순간에 탁 꺼져요. 유전자 그 자체는 물질이에요. 유전자를 우리가 보통 미국말로 DNA라고 부르는데 DNA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에 불과해요. 그런 화학물질이 뭐 지가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이 전구가 켜지려면 누가 켜야 돼요? 우리가 켜줘야 돼요. 지 혼자서 켜졌다 꺼졌다 못해요. 얘는 그냥 전기가 오면 켜지고 전기가 끝나면 꺼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컴퓨터처럼. 그 유전자도 그런 물질이에요. 그 물질인데 아주 정확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탁 켜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내 주치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암세포가 딱 생겼다는 것을 생긴 순간 탁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촥 켜줘요. 그래서 그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탁 꺼져요. 유전자, 지금 과학자들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유전자는 저절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저절로 된다라는 생각은, 저절로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은, 상당히 무식한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손자가 아주 최신형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할머니 이거 봐. 근데 그 자동차가 할머니 쪽으로 쫙 오더니 뱅그르르 돌아서 손자 쪽으로 또 가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그 참 서울 장난감은 똑똑하기도 하다. 장난감 자동차 그 자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 할머니는 뭘 몰라요? 손자가 전파 신호를 보내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유전자는 그런 원격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진다. 그럼 이게 제가 켜줘야 되잖아.
혼자서 못 켜요. 물질인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질에 뭐가 작용을 해야 돼요. 에너지가 작용, 힘이 작용해야만 움직여요.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시골 할머니나 그런 분들은 저절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과학자들의 수준은 상당히 그 할머니들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아시겠죠?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은 힘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힘. 힘. 이 힘이라는, 이게 참 힘다운 단어예요. 왜? 힘은 힘이니까. 힘. 그렇죠. 힘. 아주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힘. 아. 중국말로 하면 뭐예요? 힘이 기예요. 기 또는 뭐예요? 력. 예. 그 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힘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중력. 중력. 그렇죠? 우리 지구가 인간을 어떻게 잡아당기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네.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그 중력이라고 그래요. 또는 중력하고 같은 급인데, 네. 이 전기불을 오게 하는 무슨 힘? 전기라는 힘. 중력, 전기, 이거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 위로 어떻게 해? 계속 날아가지 않고 계속 땅에 붙어서 당길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몸에 항상 중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 회복,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유전자가 회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유전자에는 뭐가 미치고 있다? 뭐가 작용하고 있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저 힘이 어떤 힘이냐를 아셔야만 왜 유전자가 꺼졌는지,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다시 켜질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암 환자에게 또는 우울증 환자에게 또는 아토피 환자에게 소화불량 환자, 모든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뭐가 있을 텐데, 힘이 있을 텐데, 그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기가 있을 텐데, 그 힘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힘. 사실 이 중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작용하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느끼지를, 뭐예요? 못하고 사니까, 그게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걸 누가 발견한 겁니까? 이야, 이 힘이란 게 있구나.
중력이라는 게 있고 누가 발견했어요? 예. 네. 뉴턴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 있다는 것을, 만유인력이란 말은 만물에 다 서로가 땡기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발견했다. 그 사과 떨어지는 거 그 보고 어떻게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응?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첫 시간에 그 일란성 쌍둥이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게 싹 바뀌었대. 예. 그러면 하나에는 꺼져버리고 하나는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뭔지 모르겠네 아직도. 그 힘이 꺼져버려.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 생각. 그 힘, 그 힘을 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뉴턴이 사과밭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툭 저 앞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뉴턴이 뭐라고 생각했게요? 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잘 익었구나. 그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잘 익으면 떨어져. 그렇죠? 그거는 힘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익었냐 안 익었냐를 따지는 생각이지 힘이 작용한다는 생각은 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작용해서 잘 익으면 떨어지게 되어 뭘 있는 거야. 아직 덜 익은 것은 안 떨어지는데 잘 익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잘 익었다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 익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그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리 잘 익어도 중력이란 게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구가 땅이 어떻게 사과를 어떻게 땡기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그래서 잘 익으면 꼭지가 어떻게 점점 약해져서 중력이 드디어 어떻게 그걸 땡겨서 사과를 떨어뜨린 거지. 잘 익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력이 있어야만 떨어져.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에너지가 작용,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면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요? 마찬가지, 전국. 저기서 전기 스위치를 끄면 꺼져버려요. 키면 어떻게 켜지게 돼? 힘이 있어. 그래서 뉴턴은 잘 익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사과를 땡겨주지 않으면 사과는 아무리 익어도 가위를 가서 꼭지를 어떻게 잘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중력이 있어요. 땅이 사과를 땡겨야만 떨어지지. 그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네. 과수원 주인이 가서 사과 꼭지를 가위로 탁 잘라서, 그럼 사과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냥 거기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타고, 저기 가면, 인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공중에 붕 떠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놀라운 힘이 있어. 유전자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어.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을 발견하면, 예, 뉴턴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힘을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선, 이거를, 이 동영상을, 자, 이것만 봐도, 이 T세포들이 온 몸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퍼져 있었는데,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쫙 모여들, 힘이 작용하기 시작해.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의식을 해야 돼. 야, 힘이 있구나. 그래서 내 몸속에 이 모든 유전자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그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이리 가게 하고 좌회전, 우회전 시키고 움직이듯이, 아,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 T세포를 움직여주는 힘이구나. 그 이 T세포는 범인들을 찾아당겨. 바이러스도 찾아당기고 암세포도 찾아당겨. 놀라운 힘.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은 세포인지 알까요? T세포가 의과대학을 가봤어요? 몰라요. T세포는 그냥 세포일 뿐. 그런데 이러한 아주 신비로운 현상, 이런 놀라운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힘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강의가 더 잘 되네요. 왜 잘 되는지 아세요? 네. 우리 멋진 교수님이 반했다고 그래서 더 잘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가장 그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유전자 다 그냥 다 꺼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면 모든 세포들이 작동 중지. 그럼 그 죽는 거예요. 잠깐 죽었다가 깨는 걸 뭐라 그래요? 기절. 기절이란 말은 뭐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 유전자가 잠시 동안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시 기절했어. 그러다가 기절인데, 기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가 절단됐다. 단절됐다. 그 기란 게 뭐길래
기가 딱 절단될 수도 있어. 기는 절단될 수도 있고, 기는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어. 그래서 기가 막히면 우리는 기가 막혀 그래요. 그렇죠. 나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뭘 그래요? 죽겠네.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왜?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순간에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 알겠다.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은 그동안 기가 많이 막혔어. 그렇죠? 네. 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의학의 핵심은 뭐예요? 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그 한의학에서는 우리 양의학 현대의학이 가르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기예요. 자꾸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이 뭐라고 가르쳐 한의학에서는 기의 소통이 막혔어.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니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그 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한의학의 기를 현대학이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의학은 어떻게 그 유전자 의학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무슨 의학이라고 불러요? 통합의학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그랬지만, 유전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 몰랐으니까 유전자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라고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뭐 한의학에서는 유전자라는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작용한다고. 그래서 힘이 유전자에 작용하는데 그 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유전자를 모르면 그 힘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알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게 돼. 무조건 그냥 힘이야, 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이 기라는 것이 이게 뭔가 있는데,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꼭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막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 그 기가 있지요. 그 기가 무엇입니까? 아, 그 기는, 그 기라는 것이, 아, 기가 무엇이냐 하면, 아, 기는 기지요. 이러고 끝나!
귀가 무엇이냐를 좀 알고 싶은데, 예. 귀는 귀래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귀는 귀니까. 근데 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귀의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이야. 예.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 힘이, 에너지가 있다면 그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출처가 있어야 돼. 출처 없는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도, 그 귀가 무엇일까? 네.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그 타임 잡지 그 표지를 보여주실 때 그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 의학을 그냥 유전학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유전학을 미국말로 쓰면 genetics. 라고 불러요. Genetics. 그 이 유전자 의학, 유전학의 그 본질은 뭐냐고 하면,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후천적으로는 태어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가 그 유전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때는 왜 그 소리를, 그 말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냐고 하면,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절대로 후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질병은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질병들이 발생한 그 근본적 문제는 유전자의 변질,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배운 유전자 유전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학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후성 유전학. 후성이라는 말은 무슨 뭐냐면 후천적이라는 말입니다.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환경에,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에 말미암아 변한다. 이게 결론이 딱 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올바른 내면적 환경을 선택해야 된다. 즉,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물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적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내가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가 와서 밖에서 운동하기가 좀 불편해졌는데, 어떻게든 하세요. 예. 아이고, 비가 와서 잘 됐다. 운동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 뉴 스타트 아닙니다. 하여튼, 이 건물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든지, 계단 오락내리락 하시든지, 하여튼, 우산을 들고, 예, 밖에 나가시든지, 예. 그래서 비가 온다고, 아이고, 비가 와서 운동 안 해서 좋다. 그거는 나의 내면이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
반 뉴스타트 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러 왔는데 내 마음 속에는 아이고 뉴스타트 싫다. 그러면 결과가 없어요. 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이 후성이라는 말을 이제 에피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 저 라틴어로 에피,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천적이라는 말입니다.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하는데 변하려면 이 물질이 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작용해 줘야 돼? 에너지가 작용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과학적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힘, 그래서 전기, 중력, 예, 네, 그렇죠? 전기, 중력, 또는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해드릴게요. 원자력은 어떤 힘인가?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 원자 핵 주위를 뭐가 돌고 있어요? 네. 전자. 그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원자 핵. 그렇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 전자들이 그 어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하도 빨리 돌아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무슨 에너지냐 하면 여러분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돌아가면 빛의 속도 가까이 팍 돌면 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팍 돌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본래는 빨리 돌수록 어떻게 돼야 돼? 원심력이란 게 있잖아요. 빨리 돌릴수록 도망가요. 팍 튕겨 나가버리지. 그렇죠? 왜 안 튕겨 나가냐 이거예요. 그 튕겨 나가지 못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요. Electromagnetic force라고 불러요. Force는 또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력 그게 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보면 원자 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 안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양성자라는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라는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가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힘을 의식하고 보면 지금 이 그림, 이 상태를 나타낸 그림은 이거는 이 상태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존재할 수 없으면 물질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자 핵이란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자 핵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자, 이게 분홍색 이게 입자가
무슨 전기를 띄었다고요? 양전기를 띄었어요. 같은 양전기나 같은 음전기를 띈 입자들은 서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밀어내죠. 그렇죠. 자석도 같은 극, 같은 남극끼리 갖다 붙이면 S 붙이면 밀어내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붙어 있어요. 저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붙어 있죠? 그 붙어 있게 하는 힘을 원자력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가까워질수록 서로 밀어내는 힘은 어떻게? 점점 더 세져요. 그래서 이제 제 주먹이 두 개가 양성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붙어지면 이게 지금 어떻게? 아차함은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떨어지고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요,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거대한 힘. 그 우리는 알고 보면 이 힘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와,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아, 재미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뭐가 없으면? 어떤 힘이 없습니다. 자, 어떤 힘이냐면 이런 힘입니다. 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힘이냐? 여기 서순옥이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힘이 있어. 폭발하지 않도록. 못 믿겠죠? 그렇죠.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저나 모두 어떻게 폭발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 때문에 이상구라는 서순옥이라는 이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책상도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 힘을 좀 알아줍시다. 섭섭하지 않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한방의학의 그 기라는 것을 정말 저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대한 기가 뭔 줄을 뭐예요? 모른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위대하다고 생각해. 아시겠어요? 예. 아, 여러분. 자, 이제 원자력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거창한 에너지예요. 참, 어떤 에너지일까?
자, 어떤 힘이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역추적을 해 들어가 봅시다. 어떤 것이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 여기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파! 그 힘이 없어지면 이거 싹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참장미 꽃 잎사귀 이렇게 있는 그 이유는 그 힘이 어떤 힘이길래 이런 이쁜 꽃이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를 존재하기를 원하는 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싶어 하는 힘. 더 쉽게 얘기하면,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게 하고 싶어. 무엇을? 여러 가지를. 그게 무슨 힘이에요? 한 말 만들어 보세요. 창조력이죠, 창조력. 만들고 싶은 힘. 왜 만들고 싶을까? 그 만들고 싶어하는 창조력. 그러니까 창조를 하려면 없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없는 걸 만들려면 여러분이 이 힘의 존재를 인식하면요. 아, 특히 우울증 같은 것은 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지? 딱 이게 나타나. 왜? 힘을 모르면 이 생각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 그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려. 근데 여기 보면 힘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양성자를 하나 확대 봅시다. 아, 보면 이 안에 이런 쿼크라는 입자가 세 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다 쿼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야, 이 강의실에 쿼크들이 꽉 깔렸어. 그렇게 되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다 같은 쿼크들이에요. 다 같은 쿼크들인데, 희한하게 조합이 다르게 돼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야. 네. 참 재밌죠, 그렇죠? 쿼크야.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쿼크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최소 입자야. 최소 입자. 제일 작은 입자. 입자로서는 더 이상 작은 입자가 없어. 그 지금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이 쿼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것도 힘, 에너지를 뭉치면 쿼크가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힘이야. 그래서 이 쿼크를 있게 하는 힘의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물리학자들은
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끈이라 그러면 좀 정확하진 않는데 미국말로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그 머리 묶을 때 그렇죠. 머리 따가지고 이렇게 묶을 때 그 쓰는 뭐예요? 이 동그란 끈 있잖아요. 고무줄 같은 거. 그걸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그래서 이 쿼크를 만드는 형성시키는 것은 그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끈 같은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 끈을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우리 한국말로 하면 끈인데 끈 중에서도 제일 작은 끈을 뭐요? 초끈이라고 부릅니다. 초끈 미국말 하면 슈퍼 스트링 그렇게 불러요. 슈퍼 스트링. 예. 그래서 결국은 슈퍼 스트링이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그냥 힘이야. 힘. 결국 에너지.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다 물질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 힘밖에 없어. 그냥 우리가 인간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초끈, 응? 이게 이것의 본질은 뭘까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 힘내라. 예, 힘내. 힘내. 힘 좀 내봐. 라고 할 때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내보라고 그래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내고 있어? 힘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지. 힘이 있는데 힘을 못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내라고 해서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친구가 힘을 내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힘을 줘야지. 힘을 주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 주는 겁니까? 힘 주는 방법. 사실은 간단해요.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맛있는 거 사줘야 돼.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돼?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 데리고 와야 돼. 야, 우리 설악산 가자. 그러면 이 우울증 걸렸던 힘 빠진 친구가 점점 어떻게 돼? 와, 멋있다. 오, 행복해져. 왜 행복해져요? 엔도르핀이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왜?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 시작했어. 왜? 그 친구가 주는 힘을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실 제가 여기서 제가 뭐 저는 교수도 될 수 있고 코미디언도 될 수 있고 예. 뭐 이렇게 온몸을 꼬아가면서 예.
여러분을 웃기려고 애를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이기 위해서요.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이나 이 동작이 다 뭐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들여 볼게요. 그거 하는 거예요. 박수. 그러면 이상구가 힘을, 이상구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힘은 이상구 거가 뭐예요?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이 나눌 수 있는 힘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방금 한 이 강의를 여러분은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몰랐어. 모르면 힘나요, 안 나요? 모르다가 어떻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박수를. 엔돌핀이 율점점 박혀져.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야, 아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는 것이 뭐예요? 병이다라는 말도 있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알면 도리어 유전자 꺼지고, 어떤 것을 알면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힘이 있구나. 어떤 것을 알면 기가 막히고 힘이 막히고, 어떤 것을 알면 뭐예요? 기를 받고. 그래서 내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힘을 받느냐 아니면 그 힘이 막히느냐가 결정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알면 힘을 받아요? 어떤 것을 알면 힘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방금 힘을 받아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질 때 다른 유전자들은 안 켜질까요? 아, 켜져요. 다 공통적으로 켜져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맞아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알면 힘이 돼? 꺼진 유전자 박혀져. 진실이죠, 진실. 야,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맞는 말씀이야.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뭐요? 들어본 일이 없었지만 이것이 진실이야. 진실이라는 것을, 진실을 알았을 때, 진실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래, 이게 진실이야. 맞아. 그때 힘나는 거죠. 이야, 정말 잘 왔네. 이게 힘을 받고 보니까, 박수도 나오고, 유전자 켜지는 거 보니까, 나도 날 수 있겠네.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 좋은 거 뭐를 먹어야 되냐, 뭐 뭐를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시기 전까지는 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 여기는 힘의 세계야. 아시겠죠? 힘으로 유전자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이거 다 하는 것은 그 힘을 그 힘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가장 유전자에 그 힘이 잘 작용하도록 해주는 여건에 불과해요. 현미밥 먹었기 때문에 현미밥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채식을 한다. 채식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지금 현재까지의 생각은 다 내 병을 고치는 것은 힘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부 다 물질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어. 아시겠어요? 이런 약을 먹으니까 병. 약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약은 강제로 혈압이나 낮춰주고 이런 증세만 조절할 뿐이지 유전자 자체에는 힘이 필요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치유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에는 힘이 필요하다. 자, 진실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뭘 알았을 때? 선. 이렇게 선할 수가. 선.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어. 선. 이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절로 나와요? 감사. 그래서 선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알게 되었다. 아, 감사하다. 여러분.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왜 기뻐져요? 엔돌핀 유전자 켜졌기 때문에. 네. 아, 감사. 진. 자, 선. 그러면, 진실을 알면, 또는 진리를 깨달으면, 선을 알게 되면, 힘을 받는다. 라면, 그 힘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 속에 있는 거지. 그렇죠? 힘은 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힘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깨달음이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온통 하루 종일 관심이, 뭐에만 관심이 있게? 힘입니다. 왜? 그 힘을 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힘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사시면, 여러분, 노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수님은 이제 90이 됐다고 그러시면 저는 지금 내년이면 80. 80인데. 늙는지 안 늙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력, 지력 이게 다 유지가 쫙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힘 있게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제 유전자는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항상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대. 근데, 여러분, 야, 어떤 놈이 나를 속였어. 기가 막혀야 막혀요. 거짓말 했어. 거짓은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야, 선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자식 그렇게 악한 놈이었구나. 아, 아주 나쁜 놈인데. 기가 막혀, 안 막혀? 안 막혀. 그래서, 여러분은, 이,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작정하고, 다시 말해서, 악착같이,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고, 선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돼? 예, 미. 진선미 속에 아름다움이 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 로고가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뭐게요, 요거? 유전자예요. DNA 유전자. 이 힘이에요. 힘을 받는. 유전자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진, 선, 미. 아, 박수. 예. 이래서 유전자는 회복되고, 예, 질병은 치유가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야,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런, 이게 진리야.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귀의 진리는, 귀의 본질은 뭐구나? 진선미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구나. 그러면 그 힘을 무슨 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생기라고 부를 수 있지. 그렇죠. 왜? 나를 죽이는 기가 아니고 뭐예요? 살리는 기야. 내 유전자가 이 진선미 반대쪽에서 생각만 했다고. 누가 나를 또 속이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점점 꺼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병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알아야 돼? 진실을, 진리를 알고, 그 거짓들에 대해서는, 거짓이 제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진선미, 에서 힘이 오는데, 이 진선미가 잘 함께 섞이며, 섞이면 폭탄이 됩니다. 힘 덩어리가 돼. 아시겠죠? 힘 폭탄이 돼. 왜? 진실도 힘, 선도 힘, 미, 아름다움도 힘. 이게 세 개가 쫙 모이면, 이게 굉장한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마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마시면? 네. 이 술 좀 하저 술 하고 섞어서 마시면 폭탄 주라 그래요. 그건 그렇게 마시면 그냥 금방 취해버려요. 네. 폭탄 주라. 그래서
이 진선미라는 액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이 술 섞는 걸 뭐라 그래요? 칵테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미 칵테일. 진선미 칵테일은 칵테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네, 조금 이 술 넣고 저 술 넣고 이를 넣고서는 그 다음에 뭐요? 흔들어. 그래서 쫙 섞어야 돼. 그래서 진, 선, 미 해가지고 쫙 섞어서 마시면 진 맛도 나고 선 맛도 나고 미 맛도 나고 이것이 아우러져가지고 막 끝내주는 힘이 있어. 그 힘이 뭘까? 이 힘 속에는 진실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고 아름답기도 해. 뭐야 이게? 생기가 넘쳐요. 예? 이 폭탄주를 뭐라 그래? 진선미 칵테일. 이게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그래도 그냥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사랑 그래도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캬 그렇구나 이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왜? 뭐 사랑 그거 별거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일 뿐인데 그 뭐 별거야? 그 무슨 힘이 있어? 알아. 그래서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사랑하지 않을 때는 편안했는데 사랑만 했다 하면 무슨 소리가 입에 달리게 돼요? 속상해. 사랑은 속상한 것. 그래서 많이 속상하면 눈물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노래도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유행가인데 이런 거였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응? 이 모양이 꼴이 됐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류의 사랑은 우리 유전자 끄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진짜로 진실하지도 뭐요?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실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름답다 뭐 그랬었지만 알고 보면 엄마는 결국은 무슨 욕심이 있어? 인류대학을 보낼 욕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 집 딸 서울대학 갔대. 욕심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딸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병신 같이 화를 내. 왜?
자기 입장을 어떻게? 엄마 얼굴에 똥 칠했다 이거지. 그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이기적 사랑이라고 그래.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와, 이런 사랑이 있었네. 그때요, 여러분이 꺼졌던 유전자 막 켜져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그래도 나 뭐 해보긴 해봤는데 별거던데. 그때 속만 상했는데. 그렇죠. 그건 오히려 유전자 끄는 사람. 그래서 거짓 사랑. 그래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아, 감사하다. 이게 무슨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렇죠? 아, 감사할 뿐인데.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어떤 사랑이 아름다워요? 자기중심적, 엄마중심적 사랑이 아름다워요? 상대방중심적 사랑이라야 돼. 상대방중심적. 그런데 우리 사랑은 다 나 중심적인 아름답지 않아. 그게 그 자기 중심적이면 결국은 그거를 이기심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한 것이 우리가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진선미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그럴 때 뭐가 넘쳐요? 생기가 넘치죠. 이야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여러분이 이야 사랑이란 것을 배워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그때 유전자 팍 켜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 지금부터 이런 놀라운 힘의 세계, 생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몰라서 받지 않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내 유전자는 그 힘을 받고 그 힘 때문에 그 생기 때문에 우리는 뭐 넘치는 사람이 돼요? 생기 넘치는. 병 고치는 것은 진짜로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 반드시 낫습니다. 아시겠죠? 생기.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가 안 나시는 분은 지금 뭔가가 진선미 반대편에서 꽉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확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잘 보세요. 진, 뭐, 선, 피 하면 유전자는 쫙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낫는 방법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다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떤 병을 가지신 분이든지 같은 강의로서 이 진선미 생기를 넘치게 하면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는 증세 치료 방법은 각 질병마다 다 다르지만 치유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유전자를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이 치유는 동일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 확실하구나 이것을 믿고 여러분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조금 257기가 조금 조금 이렇게 네. 우리 여기 서옥준 씨가 아까 소리를 꽉 질렀는데 257기는 이렇게 소리를 꽉 지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네. 그러면 안 돼. 아, 나도 어떻게 저 정도는 뭐예요? 아, 한번 탁 깨닫고 힘을 이분이 본래부터 이런 분 아니에요. 예, 네. 뉴스타트를 탁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 연습을 피나는 노력 끝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얼굴이 확 밝아지고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요.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막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한번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보세요.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힘을 받으십시오. 이 힘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입니다. 이 생기로 여러분 모두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뉴스타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기분 좋게라는 말은 뭐예요? 생기 넘치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뭐예요?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 진선미가 넘치는 분위기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자, 있게 되면 유전자는 여러분이 하나도 노력 안 해도 그야말로 그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드릴 것입니다.